내가 옛날에 아파트에게 살았는데 네. 그 자꾸 막 불편하다 걔가 땅을 사가고 집을 싹 지었어. 조금 외진데다가요? 아니 그렇지. 엄마가 눈이 좀 얻어봤다고. 네. 눈을 얻어봐갖고 화장실에 안에 이어주고 방 안에 네. 집을 딱 짓는데 다 지었어. 다 지고 이제 그 실내 장식하는 날 네. 그는 토요일인데 엄마가 요게 가슴이 아프다 해갖고 네. 그러다가 그래 뭐 토요일이 가니까 월요일날 병원에 가져야겠다고 내가 뭐 그날 뭐 토요일날 아파가 일요일날 10시대가 돌아갔었어. 아침에 아이고 이제 엄마가 내가 막내니까 내 알로 많이 따라갔네. 우리 집에 내 우리 집에 있었어. 예. 이따가 장군모 집 새 집 지어갖고 한번 살아보도 뭐하고 그러면 돌아가시고는 한도 되지. 그래 어쩌면 이런 자연환경을 원하셨던 거잖아요. 그죠? 그 요 고향에 요 지금 여기 있는데도 농사를 우리 엄마가 지어갖고 다 옛날에 다 이런 지하시간에 이제 그 이제 내가 이제 후회는 좀 되지 이제 이게. 그런 마음은 지금 혹시 더 드실 것 같아요. 그렇지. 형님이 이렇게 이런 데서 살고 계시니까. 막 인생 사는 게 막 뒤에 후회는 되면 마음은 되면 뭐하겠노. 뭐 지금 뭐가. 24년 전 미처 준비할 겨를도 없이 보내야 했던 내 어머니. 맑은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물을 마실 때면 이따금 자연이는 생각합니다. 자신이 사랑한 어머니의 얼굴을요.